청와대 나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즉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드린 거예요. 앞으로 공천권과 인사권을 검찰에 주겠다는 선언과 동일한 겁니다. 조국 교수 관련돼서 이제 걸어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서울대 법대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데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부의 배신자 항상 가장 처단 1순위거든요. 내부 배신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검찰은 이성윤. 이성윤. 예, 이런 것이고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조국. 그리고 최강욱. 둘 다 서울대 법대 카르텔 안에서 함께 마땅히 식구가 되어야 할 자인데 예, 배신을 하고 사법개혁의 전선에 섰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은 꼭 집어서 공개 처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공개 처형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마피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적을 죽일 때는 총으로 쏴서 죽여요. 맞아요. 뭐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맞아요. 뭐 암살도 하고 독극물도 타고 오만 가지 방법을 쓰는데 예. 배신자인 식구를 죽일 때는 예. 반드시 뒤에서 줄로 목을 걸어서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을 보면은 예, 뭐 나오죠. 대부분만 아니라 실제로 전통이라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입에다가 쥐 한 마리를 집어넣어서 아.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형태로 예. 렛이라고 하죠. 이제 예. 영어로도 그 밀고자가 쥐새끼 렛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편에 서서 서울대 법대 주제에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라잡이를 한 이 두 인물에 대한 처단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인 겁니다. 아. 그래서 최강욱 대표를 처음에 걸었던 것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던 당시에 조국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 인턴을 해줬다 이거거든요. 예.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인턴 증명서는 최강욱 변호사 법무법인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강욱이 뭐라고 쓰든 그거는 최강욱 맘이죠. 최강욱 맘입니다. 네. 위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무슨 위조입니까? 예. 그래서 억지로 걸어 넣은 것이 업무방해. 업무방해. 그것도 입학 사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인데요. 연세대학교의 그렇습니다. 예, 입학을 방해했다. 예, 법학대학원의 입학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저도 뭐 보좌관으로 있을 때 의원실에 직원들 많이 뽑습니다만 네. 여기저기 인턴했다는 거 쓰거든요. 아 당연하죠. 그럼 뭐 아 그랬구나. 아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되지. 어이구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16시간을 일했으니까 이건 꼭 뽑아야 되는 훌륭한 인재네. 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떤 미친놈이 그런 거 갖고 예. 따집니까? 혹은 그 업무 입시 요강에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 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필수로 되어 있으면.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그건 뭐 업무방해로 뭐 그렇죠. 뭐 엮어 넣는다.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던 필수 사항이 전혀 상태였고요. 아니죠. 예. 그랬는데 이걸로 재판을 걸어서 이제 이 재판이 벌어지고 있던 도중에 그러니까 기소가 된 상황에서 최강욱 의원이 이 기소를 한 이유는 너 기소했으니까 청와대 나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즉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드린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재기소하고 재기소하고 해서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윤석열이 직접 정해서 이 시간에 기소하라라고 해서 기소를 한 것이 부장검사 인사 발표 30분 전인 월요일 아침 9시 반. 야. 아주 희한한 시간에 기소를 했고요. 10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최초 부장검사 인사 발표를 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기소됐으니까 비서관 물러나라. 이런 여론이 비등했는데 여론이 비등한 게 아니라 여론을 만들었죠. 네, 보수 언론이 그런 여론을 언론이.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워낙 신임하는 사람이라 수석급 말고 비서관급에서 대통령을 독대하는 거의 유일한 포지션입니다. 맞아요.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왜냐하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는 그 사람의 아주 내밀한 얘기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인신공격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러니까 생기죠. 대통령께서 옆에다 앉혀놓고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해서 이제 좀 이 사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굉장히 아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에 있다가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뭐 검찰개혁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해야 된다는 뭐 이것이 있었고 또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해서 출마를 해서 최강욱이라는 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여기를 나갔는데
검찰 기소장에 보면 이제 최욱이랑 공모한 정황이 나오는데요. 예, 공모를 예. 했대. 그래서 공모... 최욱도 지금 수사를 받은 거죠? 공모자로. 예, 참고인으로 예. 수사를 받는지 어떤 거냐면 대본을 건넨 게 사전에 공모죠. 공모한 거예요. 예. 사전에 공모해서 최강욱이 이 무죄를 주장하게 만들어줄 판을 깔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마감인 12시에 마감인데 밤 10시에 기소를 합니다. 맞아요. 예. 2시간 전인가? 예, 2시간 네. 전에 기소를 해서 기소의 내용인 즉슨 앞에 거 기소한 것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했는데 무죄 주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헌법에 보장된 네. 권리죠. 사실은. 그런데 선거 기간에 했는데 네. 검사가 생각에 쟤는 유죄인데 무죄라고 주장했다. 어. 아니, 그러니까 유죄라는 게 밝혀지지가 있고. 않았잖아.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데 당연하죠. 예,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엮어넣어서 이게 재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된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앞으로 공천권과 인사권을 검찰에 주겠다는 선언과 동일한 겁니다. 예. 검찰이 아무나 마음에 안 들면 어 걸어 일단. 그렇죠. 일단 걸어. 김성수 평론가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일단 기소를 해요. 일단 기소를 해. 그러고 나서 김성수 평론가를 제 프로그램 불러서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얘기했는데 김성수 평론가 아닙니다. 저는 제 눈빛이 마음에 듭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또 기소. 그렇지. 이런 태클 누구에게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법부라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예, 무죄 선고를 하고 종결 사실 재판을 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재판 자체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공소장을 딱 보고. 그럼요. 이거는 재판거리가 되지 않는다. 각하. 각하 할 수 있죠. 예,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안 한 것이고요. 근데 앞에 있는 재판 즉 표창 저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느냐라는 재판에서 판사가 무릇 인턴이라고 하면 대기업의 인턴처럼 하루 8시간을 꼬박꼬박 일하면서 업무를 습득해야 되는데 최강욱이 얘기하는 인턴은 인턴이 아니니까 유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집행유예긴 하지만 어쨌든 실형구형을 했거든요. 네. 그 재판 그것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리상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유무죄와 상관없이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이게 유죄가 되면 앞으로는 검사가 기소하는 모든 사람은 출마를 못하는 걸로 그렇죠.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아 이런 상투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요. 대통령 허수아비 만들자. 인사만 하면 그냥 계속 공격해. 검찰총장이 앞서 총대 메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인데. 그 이제 재판 판결문 보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그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모든 사용 내역까지 다 확인을 해갖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됩니까? 남의 사생활을 들춰보고 남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대책이지만 포털에서 연예인들 뉴스에다가 댓글 못 달게 하는 게 예. 댓글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죽을 때까지 댓글을 달고 실제로 죽으면 통쾌해하는 이런 이 저열한 문화를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돕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언론도 포털도 야 근데 이거 뭐 정신 차리란다고 정신 차리겠습니까? 예. 정말 걱정입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임혜숙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다운 계약서는 알아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거는 마땅히 검증을 하시면 돼요. 다운 계약서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출장을 갔다? 출장을 갔는데 가족들하고 남은 시간에 가족들하고 보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돈을 내 가지고 가족들이 거기 왔어. 이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교수들 중에서 한 80%는 잡아가야 될 걸요. 예. 가족뿐만 아니라 당장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 이명박이는 얼마나 아니 세금으로 갔잖아 이명박은. 아, 어? 홍준표 손녀까지 데리고 갔었잖아.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부인 비행기표를 부인이 별도로 사서 그렇게 해서 외유를 같이 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 나 혼자 자는 방에 마누라랑 둘이 자는 게 무슨 문제며? 교통비는 전부 다 자기가 냈는데. 당연히 부부 동반으로 가는 게 맞지라고 하면서 더 떳떳하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떳떳하고 뻔뻔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 논문 얘기는 기상천외. 나는 논문에 논자도 모르는 여자가 국회의원이라고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 어? 뭐 정말 참혹해 진짜. 보면서 낯 뜨거워갖고 보질 못하겠어 그거를. 그러면서 파렴치한 일에 그 사람을.
그 이제 보좌관이 써주는 대로 읽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니 보좌관도 그러면 그 너무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읽을 게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거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본인이 보좌관일 때 그랬어요? 나는 예 그랬죠. 예. 어? 내가 읽는 거 아닌데 진짜? 예. 오. 어차피 근데 제가 함께 일했던 분들은 다 제가 써준 대로 읽는 사람이 없었어서. 네. 예. 아무튼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민주 그 진보 진영의 정권에서 추천을 받고 공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그 민주 정부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하겠다고 자기가 자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물고 뜯어요. 그냥 죄인을 만드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검찰이 수사 들어가겠죠 또. 다운 계약서 이런 거 수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협박을 하고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예 세 명 딱 찍어놓고 사퇴시키겠다 그러잖아. 그렇습니다. 예. 난 정의당은 거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심상정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이 대통령 돼도 나 국무총리 한번 시켜줄 거지 하고 윙크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민주당 편 들 이유가 있나요? 나는 이 정도 되면 있죠. 진보의 사망이야. 그 무슨 진보입니까? 누가 진보라고요? 이미 심상정 자기가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심상정의 정치적 사망이지 왜 진보를 거기서 죽이십니까? 심상정이랑 진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알겠습니다. 상관이 없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 그랬군요. 저는 아직까지도 진보의 그 어떤 그 적자라는 식으로 누가요? 심상정. 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네. 근데 왜 진보가 빙고. 사망했다 그래요? 빙고. 왜 진보가 사망했다 그래? 죄송합니다. 예. 예. 심상정 씨가 정치적 생명이 미태로워진 상황으로 판단해야 되고 제3지대에서 자기들이랑 같이 공정과 정의, 정의당이잖아요. 예. 저 잘 됐. 아, 나 방금 생각났는데 윤석열이 공정당을 만들고, 예. 정의당 있으니까 공정과 정의, 뭐 공정의당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갖고. 공정의당. 예. 심상정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하면 되겠네요. 아 재밌겠네. 야 예. 멋지다. 예. 오, 공정과 정의가 아,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거기다 페미니즘까지 넣어갖고 잘 해보시면 되겠네요. 잘 버무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상정 씨.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페미니스트들이 빨아주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까지 가기 하겠어요. 네, 예. 그렇겠죠. 예, 설마. 예. 설마? 근데 요즘 페미니스트 보면은. 그쪽에서 말하는 페미니스트들 보면은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 아, 왜냐면은 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 근데 예, 저도요. 그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외눈 같은 거 쓰면 안 되는 거, 빨간 펜으로 거주는 거 이런 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이제 PC주의의 극대화된 버전인데 네. 이게 이제 가장 아재들의 말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썼던 모든 말을 내가 다 지적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봐 라고 말을 하면 정말 고도의 정치적인 수사를 배운 사람이 아니면 입을 열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입을 열면 내용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에 대한 비판으로 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데 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라는 것으로 해서 세상에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도 막 말을 갖다 이상하게 하잖아요. 파행 뭐 이런 말 쓰고. 그건 뭐 한자는 괜찮은 겁니까? 그건 또 남의 얘기인 거죠.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무슨 개소리들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아주.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는 엘리트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페미니스트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지금. 되게 웃겨요. 예. 예. 이런 식으로 검열을 하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헌법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 최강욱 대표 우리 최강욱 대표를 올가매고 있는 두 번째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혐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